집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제 집 치울 거고요. 짜잔! 이게 뭘까요?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그날은 못 샀고요. 이제 맥스 없을 때 다른 날 온라인으로 오더해서 픽업해서 왔어요. 일단 집을 치워야 됩니다. 여기 화분도 햇빛 받으라고 여기 잠깐 놔뒀어요. 여러분 저거 만들려고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5시거든요 그래서 6시에 저희가 원래 저녁을 먹는데 지금 저걸 시작하면은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얼마나 난이도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지금 시작을 할까 내일 할까 좀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리비스 비켓 아닌데? 이건가? 손 아팠어? No. 괜찮아? 소리가 너무 크지? 아빠. 어? 내 목화. 이거 뭐야? 다리. 다리. 이렇게 해서 이거 넣고. 민준아 조용히 해줄 수 있어? 고마워. 아 이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테이블 쌌어요. 아니야. 그 너무 많아 민준아. 세 번 몇 개? How many you want? 10. 알았어. 세 시작. 하나, 둘, 셋, 16, 17. 오케이. Good. Not good yet. 17 is a lot. Okay? No. We will have a 10 tomorrow. Mm. 그럼 먹지 마. Mm. 그치, 속상하지?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이 느껴져? 근데 이거 엄청 많아. 처음에는 비교해서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엄청 많은 거야. Crying make you feel better. 엄마 혼자 다 먹을까? No. 맥스 혼자 다 먹을까? I want to share the marshmallow. 누구랑? 엄마랑. 진짜? Yeah. 몇 개 줄 거야 엄마? 엄마 하나만 먹을게. 맥스 많이 먹어. 엄마 조금만 먹을게. 너무 맛있어. 고마워. I love you. You feel better now? Better? Yeah. 콧물 닦아야겠네. It's good. 자, 또 맛있게 먹어. 먹을게. 그래. 쓱쓱. 자. 쓱쓱. 손 조심해. 손가락 조심. Can you do it with mommy? 잠깐만. 엄마 이거 마저 하고. 조심. You sit here, mommy. 어, 여기 있네. 아. 아, 오케이. We should put it there. 알았어. What about this one? Flat goes to the spring. Can we got pressed? Mm-hmm. Okay.
괜찮아? 예. <Yeah. 웃음> 눌러봐. 어때? 됐어. 끝. 저희는 저녁을 먹었고요. 좀 놀다가 이제 목욕하고 재울 거예요. 간식 타임입니다. 맥스도 어른 의자 앉고 싶다 해서 저랑 똑같은 의자에 앉았어요. 하나, 둘, 셋. 짠. 맛있게 먹어. 먹을 거 먹을게. 우리 오빠 옆에 브로디 될 거예요. 그래? 예. Yeah. 엄마 페퍼로니 스틱 안 좋아해. I like pepperoni stick. 맥스는 좋아해? 예. Yeah. 안 매워? A little spicy. 조금 매워? 예. Yeah. 우리 이거 다 먹고 올라가서 목욕할 거야. 알겠지? 예. Yeah. 그래. Then I go watch TV. 아니, TV는 이제 내일 학교 갔다 와서 보는 거야. 알았어? 응, 그래. I love you. I love you too. What brings the camera? I'm crying. I'm crying. <웃음> <웃음> 여러분, 코스트코에서 몇 개 산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잠깐만 기다려줘, 엄마. 얘기 좀 할게. 기다려줄 수 있어? I want more, more, more. 알았어. 좀만 2분 기다려줄 수 있어? Yeah. 알았어. 컴포터라고 그 이불 속이랑 겉이랑 아예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샀어요. 맥스 방에. 아, 우리 맥스가 지금 가요 몇 개 지금 빠져가지고. 너무 이쁘다. 트윈 사이즈예요. 베개 커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가 두 개 들었어요. 아침입니다. 좀 이따가 맥스 아빠가 맥스를 드랍한다고 해요. 주말 아침이니까 좀 뒹굴뒹굴 하다가 뭐 정리 좀 하고 있고요. 집이 또 엉망진창입니다. 전에 보셨다시피 캐나다는 이렇게 패키지에 봉지 우유를 팔거든요. 이런 게 3개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따로 팔아요. 이렇게 끼고 이 끝을 살짝 잘라서 이렇게 쭉 따라서 그렇게 먹습니다. You say that I can have it! I'm sorry! 그랬어? 예.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죠. 안녕하세요. 내 왜 이리나? 여기 지금 이만큼에 이 송이불이 없어요. 다 여기 안으로 쏠려가지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승질난다. 잠잘 때 너무 추워서 이불을 덮는데 속이 없으면 아 막 너무 승질나는 거예요.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반대면에 이렇게 있고. 아이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했어? 예. Yeah. 잘했다. 배고프지? 쿠파 쿠. 갑자기? 안 돼! 여기야, 여기! 한 군데! 여기! 짠! 아! 여기! 짠! 없어! 짠! 감사합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이거 먹을게. 아, 귀엠. 쿠파쿠스 먹었습니다. 쿠파쿠스 먹었습니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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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는 댓글 달고 있어요. 그거 읽고 댓글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쓰리 엄마가 있어. 나 쓰리. 이 시리얼 시리얼 먹고 있어. 아 진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을게. 그래. Daddy's name is 엄마는? I am. 맞았어. Your grandma's name is 그래. 이거 엄마는 말 안 해줘도 돼. What's Gabby's name? It was Grandpa's name. Grandpa 이름 저기. So dance like this.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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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일주일이 학교 리딩 위크라고 해서 방학이에요. 짧은 방학 일주일. 그래갖고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맥스 아빠가 오늘 맥스 데리고 캠핑을 간대요. 근데 맥스 아빠는 약간 캠핑에 미친 사람이어가지고 아 뭐 미쳤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캠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날씨도 괜찮고 또 패밀리 데이라고 캠핑 가고 싶다 해서 어제도 집에서 보냈는데 오늘도 집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침대 두 개 있어? There's one bed at the bottom and one bed at the top. 아하, 맥스 캠퍼밴에서 자는 게 좋아? 집에서 침대에서 자는 게 좋아? 둘 다 좋아. 둘 다 좋다고? Yeah. 마마마마. It's like animals, animals. 우리 맥스가 노래를 엄청 좋아하네요. 거의 뭐 난리 났어요. 하루 어저께 진짜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 팝 음악들을. 엄마 뽀뽀 한번 해줄래? 응. Working.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나 계속 맥스 요즘에 방귀 뀔 때. 오 냄새. Animals, animals. She don't care. 원래 아빠가 오늘 맥스 데리고 1박 2일 뭐 캠핑을 가든 뭐 놀러 간다고 했었는데 I didn't go camping. You didn't go to camping. But you went to the science center in Toronto today, right? 그럼 아직도 부산에 오면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뭐 할 거야? 정상적으로 말해도 알아듣는다. 내 말 다 알아듣는다. 아 엄마 갑자기 전화하라 해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다 애가 아니다 내 원래 좀 불안증 있어가지고 지금 심장 뛰고 땀나고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민준이 뭐 먹어 알았다 한 그래도 며칠 전에는 말할 수 있다 근데 정확히 모르지 한 그래, 일주일 그래. 집에 있냐고 물어본다 I want the house 집에 있어 I want my house 나는 엄마 집에 있어. 나는 엄마 집에 있어. Max는 엄마 house. Max는 엄마 house. Give me just one moment, please. Hi, how are you? Find the camera back here. Okay. Anything else? Chocolate cake. Okay. Okay, can I have your name? Oh, M-A-T-T. Okay, sorry about that. Okay, 949. Thank you. And I want your frappuccino. Okay, what did she say? And your cold brew, I'm waiting. I'll finish this. Thank you. Actually, I'm a cold brew. You have a good one. Hi, Mary. Your oat sugar-free vanilla latte. Have a good one. Hi, how are you? I'm good. What can I get for you? Do you say what size was it? Trenta blonde hazelnut latte? Actually, for the latte, the biggest size is venti. But I can make it in a Trenta cup, that's okay? Yeah, okay. So blonde hazelnut latte, and do you say light ice? Okay. Okay, anything else? Okay, can I have your name? Catherine, $6.95. Thank you. Hi, Matt. $9.49. Thank you. Bye.
Hi, how are you? I'm good. What can I get for you? Okay, do you still take the liquid cane sugar? Okay. Sure. Sorry, could you repeat that part? Oh, you want extra vanilla in the phone. Okay, give me one second. Okay, I got it. Anything else? Okay, can I have your name? Okay, 729. Thank you, Tina. Hi. Give me just one moment. Decaf and black. Okay, and it's hot, right? Okay, anything else? Do you want ice water or just ice? Okay, I'm sorry about that. Okay, can I have your name? Okay, 525. Thank you. Hi, how are you? No, it's okay. With the brown sugar syrup. Okay, do you say two? Anything else? Okay, can I have your name? Nicole, 1458. Thank you. Hello, Tina. 729. I'm good. Hi, how are you? Good. What can I get for you? Extra caramel. Okay. You mean the extra caramel drizzle? Anything else? Bacon Gouda. Okay, can I have your name? Sarah. Okay, 1266. Thank you. Hi, how are you? Good. What can I get for you? Tall caramel macchiato. Okay, anything else? Okay, can I have your name? Lori, 559.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one. Grande iced caramel macchiato almond milk. Anything else? Okay, can I have your name? Addison, 706. Thank you. Thank you for the win. Have a good one. Oat milk and no whipped cream. Anything else? 3 pumps vanilla? No problem. That's everything. Can I have your name? Anna? Okay, 876. Thank you. Hi there. Thank you. Have a good one. Hello. 1266, please. Your bacon soda. Have a good one. Hi, how are you? Good. What can I get for you? That's your latte. Okay, anything else? Okay, can I have your name? Thank you, coming up. Full caramel macchiato for you. Hi there. Iced caramel macchiato. Thank you. Bye. Hi there. How are you? Full mocha. No way. Okay, anything else? Can I have your name? Okay, Tracy. 549. Thank you. Hello. Iced white mocha. Hi, how are you? Good. What can I get for you? Coffee cake warmed up? Okay, that's everything. Can I have your name? Sarah, 1130. Thank you. Hello. 2023. Hi, how are you? Grande skinny vanilla latte. Okay, anything else? Okay, can I have your name? Jody. 638. Thank you. Brown sugar oat americano, right? Okay, 1413. Thank you. 20 pistachio. Your mocha and open. Have a good one.데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별로 춥진 않은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얼쿠아 아 추워. Let's go Daddy's house. 아빠 집에 없어. 아빠 집에 있어. So let's go to Daddy's house. 기분이 별로야 오늘? 이제 올라가. 올라가. 옳지. 움직이지 마. Stay still. 35.4파운드. 35파운드. 아, 오늘 조금 피곤해서 다른 날보다 일찍 목욕을 시키고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쯤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살았던 언니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사실은 자기가 1월 달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되게 크게 당해서 병원에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의 상태랑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런 뭐 어떤 식으로 다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엄청 자세하게 연락이 왔어요. 많이 다쳤더라고요, 언니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입원하면서 이제 걷는 것까지 재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이 심란하고 자려고 누우면 그런 그 언니가 사고 나는 상황들을 제가 상상을 해가지고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좀 설치고 클립? 이렇게 찝는 거? 아, 깨끗한 페이퍼가 필요해? 예. 알았어, 해줄게. 그래서 요즘에 조금 심란해서 몇 며칠 잠을 조금 설쳤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엄마가 카톡으로 일어나면 전화하라고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그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그 제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막 떨리고 그 막 땀이 막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손발에 땀이 막 나고 그 전화를 하는데 그 신호 걸리는 중간에도 진짜 계속 막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이제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할 말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신경이 예민하다 해야 되나? 약간 그 친구의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신경이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뭐니 그 비행기? 비행기 타고 어디 갈 거야? 비행기 타고 엄마랑 한국 갈까? 한국 가서 한국말만 해야 되는데 괜찮아? 야, 맥스는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앉을 거야, 알았어. I will be an airplane guy. O는 너무 쉽지 않아? The O is a circle. 그치. 누나, I가 제일 쉬운 건데. 어머머머, 웬일이야? 어머, 디테일 보소. Mommy. 응. You say. 디테일 봐서. 엄마 디테일 보소 이랬지. Detail. Look at the detail. If I write the letter I, then I would be like this. But you did like this, that, this, that. So yours is more detailed. Yeah. Yeah. I like it. I get super sale. 엄마 자러 가야겠다. 엄마 너무. 어저께 제가 중고품 가게 가서 이거를 샀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막 뭐 만드는 건데 되게 이게 창의적으로 갖고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저랑 같이 만들었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볼이 있어야 더 연결해서 더 막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스톰 워닝이 있어가지고 맥스 어린이집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멀리 나가기는 괜히 불안하고 근처에 있는 마트 가가지고 이거를 살까 합니다. 월마트에 왔습니다. 민준아, 걸어. No running, please. Hi. I'm looking for... Not here? Not here. Oh, no way. I came here to get this. Okay, thank you. 매장이 없다고 하네. 말도 안 돼. 왜 여기까지 왔는지. 현타가 오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슈퍼스토어 가자. 엄마 괜히 오기로 왔어. 그치? Love you. 엄마 많이 무서워. 엄마? 엄마 조금 무서워.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무섭지. 나 스톰이 무서워. 어, 맥스 스톰이 무서워? 야. Yeah. 아, 진짜로? I was a little scared. 슈퍼스토어로 왔습니다요. 정말 맥스카네. 전... 없습니다. 아, 심장. 병원 놀이야? The syringe to give shot. Syringe. 그래서 우리 민준이 이거 사줄게요. 카트에 담으세요. 어때? 좋아? 좋아.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문 열어줘. 자, 이거 들고 있어. 엄마 문 열을게. 엄마 들게. You can do it. 우와. 잘했어. 하이파이브. Yes. 이거는 선물입니다. 짠. 네, 이모들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모들. 이모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아니 카메라 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배꼽 인사 시작. 감사합니다. 그래. 아, 그냥 언제 한번 그런 감사의 말씀은 한 번은 드리고 싶었거든요. 와, 그냥 약간 인스타 하는 느낌으로 재미로 시작한 채널이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한 번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지다! 여기 주머니도 있어! 있어봐, 기다려봐. I'll make you a doctor, okay? 어, 닥터, 아파요. 귀 아파요. Your patient has pain in their ear. Do you need some ear medicine? 네. Bye bye, doctor. 아, 의사 선생님이야? Yeah. 알았어. 나 의사 선생님 배고프지? 초스피드로 점심을 해서 얼른 먹여야겠어요. 아, 장본 거 보여드릴까요? 새우 300g, 6불, 커피 필터 드디어 샀습니다. 이거 한 3불 50, 파스타 면 이거는 2불 50, 생선가스 하려고 이거 생선살 샀습니다. 400g, 이것도 6불. 얘랑 같은 회사 브랜드인데 균일가로 세일해갖고 엔초비 파스타 하려고 엔초비 샀어요. 4불? 5불? 그리고 맥스가 좋아하는 베이컨 샀습니다. 세일해서 4불 50. 나중에 우동 먹으려고 우동면 샀어요. 이거 한 3불 정도 했어요. 하나, 둘, 셋, 4개 들었습니다. 마늘 이렇게 3개 들어서 1불. 아, 요즘에 짬뽕이 땡겨서 짬뽕을 한번 해먹을까 싶어서 이거 샀어요. 이거는 한 6불, 7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해물 믹스. 오늘의 쇼핑은 끝! 해서 한 30, 40불 나왔고 맥스 장난감이 가격이 40불이었습니다. 완성! 맛있게 먹어! 6분 남았어. 엄마는 밥 기다리고 있어. 엄마는 밥이랑 같이 먹을 거야. 6분 남았어! 응, 6분 남았어. 맛이 없을 리가 없지? 괜찮아, 양말 갈아 신으면 되지. Maybe my socks can get wet. 괜찮아. 맥스 양말 많잖아. 우리 밥 다 먹고 디저트로 사과 먹습니다. 맥스 사과 어떻게 깎아줄까? 그러면 껍질에. 껍질만 깎아줘. 껍질만 깎아줘. 알았어. 이또 조심하라 했지? Sorry. 응, 조심해. 자, 이거 닦아. 테이블. 한숨을 쉬어? 왜? 별로야. 응? 별로야. 기분 별로야? 예. Yeah. 왜 별로야?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No. 말해줄 수 없어? 엄마 기다려줄까? Yeah. 울고 싶어? No. I'm not crying. 안 울어? 엄마 안아줄까? Yeah. Yeah? 일로 와봐, 안아줄게. 물 쏟아서 기분 별로였어? 조심해야 돼, 알겠지? 물 쏟으면은 I'm sorry 하고 타월이나 클리넥스로 쓱싹 닦으면 돼, 알았어? Yeah. That's no problem. You know, people make mistake. 오키도키? Yeah. 기분 별로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눈이 들어온다. 안 들어. Get set, go.
아 추워. 아 추워. 어머. 너무 춥다. 마미. 어 들어와. 나 예 민준아 아빠 오라고 할까 오늘? You wanna stay here or do you wanna go to daddy's home? I wanna go to daddy's home. 아빠한테 오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원래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보는 날이 맞기는 한데 뭐 유연하게 하고 있고 어저께 제가 맥스 픽업했을 때 맥스가 아빠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빠 집에서 놀고 싶은 어떤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충분히 맥스랑 시간을 보내서 맥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한테 가고 싶은지 여기 있고 싶은지. 그래서 뭔가 아빠 집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 눈치거든요. 아직 애기라서 그런 자세한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눈치껏 보고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아빠한테 마치고 맥스를 픽업해가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통은 다 오케이예요. 본인한테 진짜 중요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은 다 오케이해서 뭐 당연히 애 아빠니까 아이가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짜로 애기 봐주는 시터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양육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답장이 왔는데 아이 데리러 가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눈이 생겼어요. Which tool should I use to listen